자,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원자 모형이죠. 자, 원자 모형인데, 자, 어제 우리 뭐 배웠어? 어제 배운 게 뭐지? 그, 원자 뭐, 아니.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원자의 구조에 대해 배웠어요, 먼저? 네. 원자의 구조.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힘들, 네 가지 기본 힘에 대해 배워. 그리고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원자들이 생성된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원자를 구성하는 여러 입자들의 발견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이 네 가지 각각 누가 배웠는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원자라는 게 있더라 라고 제시한 게 누구야? 돌턴. 그렇지, 돌턴. 돌턴이 맨 처음 이야기했죠. 돌턴이 제시한 원자는 어떤 모양이었어? 공 모형이었어. 공 모형의 원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단 하나의 입자더라 라는 것이 정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톰슨에게 넘어갔어요. 톰슨. 원자 모형의 파트는 이제 톰슨이 가정하게 됩니다. 톰슨은 무슨 모형을 주장했느냐? 푸딩 모형을 주장합니다. 푸딩 모형. 푸딩 모형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겼냐?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 본체는 뭐고 플러스 전하를 띠되 거기에 건보도가 콕콕콕 박혀있는 전자가 박혀있는 이러한 모양.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촉촉한 초코칩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톰슨은 어떤 실험을 가지고 이 전자를 발견했습니까? 어떤 실험을 해서 톰슨은 무슨 실험? 그 음극선. 그렇지,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나요? 전자를 발견했다. 발견한 자는 전자였죠? 그치? 그 다음에 톰슨의 바톤도 누구한테 넘어가요? 러더퍼드에게 넘어갑니다.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뭘 주장했다? 행성 궤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이 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전자가 돌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실험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했죠. 그래서 발견한 입자는 뭐예요? 원자 핵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럼 누구로부터 발견이 됐느냐? 자, 양성자는 누가? 양성자 발견은 누가 했어? 골트슈타인. 이네에게서 양성자는 발견이 되었고. 그러니까 골트슈타인은 무슨 실험했어요? 무슨 실험했어? 양성 발견, 어떤 실험? 양극성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중성자. 체드윅. 중성자 발견은 누가? 체드윅이다. 무슨 실험을 통해서? 무슨 실험을 통해서? 무슨 실험에서 체드윅? 뭔 실험했어요? 베릴륨의 알파 입자. 그렇지. 베릴륨 가져간 거야. 베릴륨 원자 핵을 이용해서 베릴륨 원자 핵을 이용해서 중성자를 발견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 입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은 뭐냐? 오늘의 내용은, 자, 이 원자 모양의 변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한 누구냐면 보어예요. 보어.
보어의 시험입니다. 보어는 어떤 모형을 주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중요한, 그냥 노란으로 써볼게요. 오늘의 내용은 이제 보어에 대해서. 보어라는 과학자의 여러 모형. 어떤 시험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어가 어떤 시험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 보어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 노란색으로 쓴다. 또 흰색으로 쓰고 있네. 큰일 났어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어.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그 실험 장치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광기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누구의 실험 장치 보어의 실험 장치였어요 보어의 실험 장치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보자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 여기에다가는 이제 뭘 넣었냐면 수도 수소기체를 넣어줬습니다. 수소기체를 넣어주고 여기가 이제 뭘 했냐면 방전을 시켜봤어요. 방전.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켰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 어떤 빛이 나왔습니다. 빛이. 빛이 이렇게 나왔어. 그게 이제 이 장치가 뭐냐면 슬릿이라고 하는 장치야. 슬릿. 슬릿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슬릿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선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빛이 어떻게 나가겠어? 선 하나로 딱 나가는 거야. 일직선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선이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야. 선전 같은 거 비추면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일자선이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제 슬릿해. 해가지고 분광기. 분광기 넣고 봤더니 빛이 굴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꺾이잖아. 빛이 꺾여 나가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스펙트럼 발견이 됐냐? 빨간 선 하나, 빨간 선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색 선, 노란색 선, 노란 선이 아니라 노랑이죠. 순간. 큰 실수할 뻔했네요. 무슨 선? 초록색 선. 초록선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파란색 선. 그리고 무슨 선? 보라색 선이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이렇게 선이 몇 개? 네 개가 딱 그려진 거예요. 이런 실험을 딱 해봤어. 근데 계속 수소를 실험해보니까 선이 어디만 생겨? 이렇게 네 개만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선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선이잖아. 어떤 영역? 영역 어느 영역에서? 그렇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떤 선이 보셨는데 이 선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 연속적으로 보여? 불연속적으로 보여? 연속적이라면 그냥 선이 모두 나타나야 되지. 세 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일정은 띠만 나타나는 거지. 뭘 발견했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만 찍힌 게 아니라 자외선도 해보고 가시광선도 해보고 적외선도 해봤더니 다 일정한 위치에 선이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보안은 요걸 이제 연구를 했지. 그러면 왜 이렇게 선이 찍히느냐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요 선에 찍힌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 언제나 일정하더라 라는 거잖아. 언제나 일정한 에너지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찍히는 건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방출 스펙트럼 찍혔잖아. 그럼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 방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어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턴, 톰슨, 러더퍼드가 계속 연구를 했던 원자의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 누가 돌아? 전자가 돌잖아. 그러니까 보어는 이 생각을 해요. 원자 핵이 중심부에 있으면, 원자의 중심부에 있으면 그 주변 누가 돌아? 전자가 돌 텐데. 전자가 돌 텐데. 그 전자가 도는 그 선이 어떻게 되겠다? 일정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정한 영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부터 뭘 제시를 했어? 뭘 제시했느냐?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전자 일정하게 도는 궤도를 제시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궤도를 제시했다.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일정한 궤도를 움직이더라. 만약에 그러면 전자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느 특정 위치에서 돌 텐데, 어느 특정 위치에서 돌 텐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로 점프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일정한 양 에너지를 뭐 하고,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일정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을 하더라. 그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나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 있는 전자들의 그런 에너지의 준위,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에 N, 이에 N, 각 위치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뭘로 정의했느냐? 마이너스 N제곱 1312 킬로 줄 퍼 몰. 1몰당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N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냐? N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양자수를 의미하지. 주양자수. 그래서 이 주양자수를 어떻게 구별했느냐. K껍질은 얼마? 1. L껍질은 2. M껍질은 3. N껍질은 4.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러한 걸 제시를 했다. 보어의 모형을 보면은, 보어는 무슨 모형? 전자 껍질 모형을 제시를 했다. 전자 껍질 모형을 제시를 했고, 전자 껍질 모형이 뭐냐?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일정한 궤도로 전자는 회전하더라. 전자 껍질 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딱히 이제 기존에 밝혀졌던 이런 입자를 발견한 건 아니야. 발견하지만
일정한 궤도를 회전합니다 라는 새로운 사실을 보호가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면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그런데 그 값을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치? 응? 그런 거잖아. 응? 그쵸? 근데 봤더니,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자. 중앙에서 2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 2일 때는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이잖아?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 주닝이 어떻게 돼? 그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계단 형식의 에너지 주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전자를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이렇게 미끄럼틀 형식으로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거나 방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다. 요거는 틀렸고 요것이 맞다 하는 사실을 밝혀낸 게 보어의 업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기억할 건 뭐예요? 각각의 에너지 주기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먼저 이제 알 거니까요. 뭘 알아야 하느냐. 자, 그러면 주향수 1, N은 1일 때 N은 1일 때 이때의 에너지의 영역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라는 거지. 주향수 1이라는 얘기는 어디로? 밖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어느 영역? K껍질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때 어느 영역에 스펙트럼이 나타나냐? 어디에 나타나요? 1은 자외선 영역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파장을 어떤 계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잖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주향자수가 2일 때는 어느 영역? 가시광선 영역에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뭘로? 발머 계열이라고 하자. 주향자수가 3일 때는 이때는 적외선 영역이 찍히더라. 이걸 뭘로 지칭하자? 파신 계열이라고 지칭하지.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된 거지. 그쵸? 그리고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더 멀리 갈 거고 방출하면 더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때 이제 선이 어떻게 찍히느냐 봤더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요 영역이네.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봤더니 어떻게 찍히느냐. 가시광선 영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4개 정도의 선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일 가깝죠? 빨강 빨강선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이쪽으로 초록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파란 거 하나. 그리고 보라색 선 하나. 뭔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그래서 봤더니 자, 이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이 뛴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어디가 더 크다? 이쪽에서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파장이 이쪽이 더 길죠? 파장의 에너지 관계, 그리고 진동수 관계는 알지? 알죠?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 어느 영역을 봤더니 여기 이제 나노미터가 있잖아. 얼마? 410 나노미터 정도 되더라. 여기는 434 나노미터 영역 정도 되다. 이 선이고 여기는 486 나노미터 정도 되다. 여기는
6, 5, 6 나노미터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지. 네, 이제 각각의 선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잖아. 그러면 빛의 속도가 일정할 때 얘네들의 차이, 얘네들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는 얼마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거지. 에너지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여기도 크고 여기도 작은 건 알겠어. 요건 이해한 게 누구야? 플랑크라고 하는, 플랑크라고 하는 과학자잖아. 플랑크는 이제 파장과 지속세 관계를, 그리고 에너지 관계를 연구를 했네. 어떻게 되냐? 플랑크 상수에 대해 뭘 곱해준 거?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또 뭘로 나타내? 플랑크 상수에. 람다분의 C.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자네 표정을 보아하니 저건 뭔가 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때 기호를 살펴보면 E는 뭐야? 에너지. 이건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 H는? 플랑크 이거는 그냥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 상수값이니까 언제나 일정합니다. 값도 주어줘요, 문제 풀 때. 얘는? 얘는 뭐야?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수. 얘는? 파장. 람다, 파장이죠.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C니까.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된다? 분모가 커지니까 에너지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겠지. 반비례관계니까. 그래서 파장이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더라. 커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증가하더라. 반비례관계, 비례관계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식이 뭐가 있느냐? 또 하나의 식. C. 그럼 빛의 속도 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T분의 람다. 네. 그것도 뭐야? F 람다로 또 나타날 수 있지. 여기서 T가 나타나는 건 뭐고? T가 나타나는 건 뭐고? 주기예요, 주기. 주기는 파장이에요. 근데 주기는 진동수의 1이지.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잖아요. 그치? 진동수에다가 그러면 파장을 곱해준 거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도 작아지니까 결국엔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얘나 뭐는 똑같다. 빛의 속도. 속도는 똑같다. 빛의 속도는 같다. 알겠죠? 그래서 빛은 언제나 동시에 가는 거야. 단지 프리즘을 통해서 뭐 굴절률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될 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식 기억해 두셔야죠. 요식을 알아야. 그렇다면 플랑크 상수를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가 있어? 전자전이 단계에서 에너지 출입의 관계를 그럼 봐야지. 전자전이 되는 수의 관계. 보기 전에 이렇게 네 개의 선이 찍혀 있잖아요. 자, 이 가시광선 여기서 선이 네 개가 찍히는데 여기서 주목을 여기가 지금 제일 길지. 가시광선의 영역 중에서는 제일 긴 파장이다. 그럼 에너지는 제일 적겠지. 방출 스펙트럼이고 에너지가 제일 적다면 L 껍질에 도달해야 되는 전자인데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적을까? M 껍질, 즉 3에서 2로 오는 거지. 즉 여기는 뭐다?
N은 어디서? 3에서 자, 여기 아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밑에 흰색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뭐다? N은 어디서 어디로? 3에서 2로 오는 거다. 여기 초록색 껍질은 아니 껍질이 아니라 초록색 파장 N은 어디서? 4에서 2로 오는 파장이다. 얘는 N은 5에서 2다. 얘는 N은 6에서 2로 오는 거다 라는 거지. 그럼 이때의 에너지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있는 요식 쓰면 되잖아요. 요식 써보면 되지. 그쵸?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N은 3에서 2로 온다면 이때 에너지는 방출이냐 흡수냐 라는 거지. 방출이냐 흡수냐 라는 거지. 3에서 2로 온다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N 3이니까 이거죠. 이거 2, 3에서 뭘 빼주면 돼? 앞에서 뒤에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죠?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해보자. 자 그럼 E3니까 얼마야?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9죠. 9분의 1, 3, 1, 2.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4분의 1, 3, 1, 2 돌아.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하면 1, 3, 1, 2를 1, 3, 1, 2를 뭘로? K로 바꿔볼게요. K로 바꿔서 봅니다. 계산이 불편하니까. 1, 3, 1을 K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여기는 플러스 4분의 K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36이니까 공에서 36이잖아요? 공에서 36이니까 36분의 4K, 36분의 9K 되니까 얼마야? 36분의 5K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플러스잖아. 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이게 남는 에너지지. 즉 뭐 한다? 남는 만큼 뭐 한다? 방출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에너지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 크기가 얼마다? 이게 36분의 5K다 라는 거지. 여기는 9분의 K 그 다음에 16분의 K니까 144분의 144분의 계산을 해봐야 되지. 이것도 얼마쯤 나오나? 갑자기 급 계산이가 싫어졌어. 얼마쯤 나와요? 계산이가 얼마 나와? 자,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9분의 K니까 964, 919 그러면 여기는 144분의 9K이고 여기는 144분의 16K니까 얼마 나와요? 144분의 7K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다? 144분의 7K 정도 나온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또 반대라고 생각해보자. 3에서 2잖아요. 근데 이게 30분 5K였잖아. 2에서 3이라면 어때? 마이너스 30분 5K이지.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는 뭐야? 방향의 차이죠. 즉,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뭐다? 뭐는? 방향은 다를지언정. 뭐는 같다? 크기는 같다. 그럼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보면 되고? 출발점을 봐주면 되고 방출은 뭐 봐주면 되고 도착점을 봐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향만 설정을 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우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지우고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중요한 건 이런 거야.
E 아니 N N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만약에 1에서 2로 갑니다 라고 해봅시다. 1에서 2로 갑니다 라고 하면 자 E1에서 E2를 빼주면 되잖아. 그쵸? 이거 해주면 얼마 나올까? 여기는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는 플러스 얼마 나와? 4분의 k 나오잖아. 즉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k야.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n은 이번엔 1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무한대까지 간다고 합시다.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간다고 할 때 그러면 E1 마이너스 2 무한대까지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분모가 무한대면 값이 얼마 나와? 0으로 수렴하겠지? 네.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K 나와. 그럼 봐봐 1에서 2로 가는 건 마이너스 3은 3K야. 근데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건 그냥 K지. 얼마야? 3대 4잖아.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게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제일 크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에너지의 준위가 2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에 얼마?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제일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거죠. 어느 구간이? 요 구간. 에너지 크기가 제일 크다. 아, 그쵸? 그럼 2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가봤자 요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쵸? 안쪽 궤도를 도는 전자일수록 어떻게 된다? 안쪽 궤도를 도는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더라라는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2가 무한대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거의 0에 가깝죠? 또 하나 0은 지금 1에서 무한대까지 갔잖아요. 그치? 1에서 무한대까지 갔어. 무한대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야? 원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위치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얘는 뭐 된 거야? 뭐 됐어요? 이온화가 되었지. 이온화가 되었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요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온 에너지. 수소 같은 경우는 제일 안쪽이 저거잖아. 즉 뭐냐면 그럼 이온 에너지라는 건 뭐냐? 이온 에너지라는 건 바닥 상태의 바닥 상태의 전자가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야? 어디까지? 무한대 위치까지. 전자까지 무한대 위치까지 갈 때 필요한 에너지.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얼마야?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312 키로 줄 퍼 몰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온 에너지입니다. 이온 에너지 뒤에서 나오죠. 이런 걸 볼 수가. 밀다님은 이제 얘가 이제 나가려면 전력이죠. 인력. 전력이 인력에 대해서 땡길 거 아니야. 벗어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지. 고일 때도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 행성으로부터 얘가 탈출하려면 일정량의 속도가 있어야 되죠. 탈출 속도 배웠죠. 학교에서. 지 같은 경우 탈출 속도가 얼마? 제2 탈출 속도가. 11.2죠. 11.2. 초속 11.2 km per second 면은 탈출할 수 있다. 그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솔직히 여기가 이제 거의 다 됐고 그것만 더 설명합시다.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 그럼 에너지 종류가 최소인데 전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가 최소인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해? 전자 에너지 준위가 최소일 때를 그걸? 바닥 상태. 그렇지,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에서
전자의 에너지 흡수에 대해서. 전자 에너지 흡수에서 전자 에너지가 늘어나면, 흡수에서 에너지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지면. 그래서 에너지 주기가 커지면, 이걸 뭐라 그래? 들뜬 상태라고 하지. 그리고 그 들뜬 상태의 최종 본이 뭐야? 바로 이온화, 이온화 된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야? 양이온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양이온되는 거? 밖에서 끌어온 거. 반대로, 반대 개념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나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면, 나 들어오면서 방출 에너지는 공부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음이온돼버리면, 밖에 있는 전자를 끌어와서 음이온돼버리면 이온화 에너지. 그건 이온화 에너지 하지 않고, 요거는 이온화 에너지 방출선이잖아. 아니 흡수선이잖아. 방출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전자 친화도.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면은, 지워버렸네. 에너지 주인 차이가 이제 클수록 바깥을 지키잖아. 가진 에너지가, 얘 간격이 점점 어때? 좁아지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제 에너지 주인이 크고 좁아진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럼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할 때 좁은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 주인이 큰 쪽. 여기가 에너지 주인이 작은 쪽. 이렇게 보통 구분하시면 돼요. 겠죠? 이번 중간고사에 이거 문제 나왔었죠? 나왔잖아.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잘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애매해. 조금 애매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현대 모형과 오비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풀었지? 네. 더 필요했죠. 그럼 특별히 뭐 더. 얘가 지금 우리 벌써 세 번째 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그럼 이제 눈 감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눈 감고. 아니, 눈 감으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찍을 수가 없겠네. 그쵸?